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 있나요? 또 한번 이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시간에 열심히 지금 현재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목이 아프든 말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끝까지 들려주고 저도 놀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네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이거 보면 여름 날씨 같아. 가을 날씨가 아니고. 산으로 들러 가기 좋은데 주말에도 비 온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비 조심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뭐비 조심이라 할 것보다는 비가 내리면 또 밖에 나기가 좀 그렇잖아요. 거추장스러우니까 비안올때 열심히 놀고 즐기라는 겁니다. 저녁도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 보니까 그 공매도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아요. 지금 상당히 어지럽고 혼란스러운데 좀 공매도 관련돼 가지고는 일시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일시 정지. 조정이 아니라 공매도를 잠시 정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공매도 개판이잖아요, 지금 솔직히. 불법 공매도가 많아요. 많은데 잡지를 못하고 있어. 알면서 안 잡는 건지 몰라서 못 잡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내가 볼 때는 알면서도 안 잡는 것 같아, 느낌이. 좀 잡아가지고 불법 공매도 한 놈들 좀혼좀 내야 돼요. 진짜 말 그대로 저기 어디야, 그 싱가포르처럼 태형해야 돼. 곤장을 치든지. 응? 아이고, 내가 볼 때는 그 공매도 때문에 그 선량한 우리 개미들만 피해보고 있잖아요. 응? 엄청난 돈을 지금 어떻게 보면 손실을 보고 있어요. 언제까지 개미들이 피해를 보야 할지 참 막막합니다. 난감하고. 진짜 큰일이네요. 지금 보니까 공매도 맹폭에 하여튼 2차전지 개미들은 속수무책이다. 뭐 2차전지뿐이겠어. 반도체도 지금 난린데. 하여튼 2차전지 개미들이 이제 공매도 맹폭에 완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서 뭐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하자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는 있어요. 커지고는 있는데 실제 조치 전에 마지막 불꽃을 태우기라도 한듯이 고평가 논란에 장기간의 조정 장세를 보이고 있는 그 주요 2차전지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공매도 물량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보니까 오늘 그 31일 기준 코스피 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 1등이 어디냐 봤어요. 어딘가 했더니 LG엔솔이야. 1080억이에요. 1080억. 이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LG엔솔 전체 거래대금 중 공매도 비율이 38.7%에 달한대요. 공매도 거래대금이 2.6배 증가하면서 주가가 4.8%나 하락을 했어요. 완전 죽섰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1일 하루에 LG 엔솔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공매도가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계속 공매도 치는 거야, 지금 보니까. 그 2위는 어디냐? 그 코스피 시장의 대표 2차전지 소재주 포스코 퓨처엠 647억 공매도 비율 22%입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공매도 많이 간다. 1일에는 공매도가 금지된 LG 엔솔을 대신해서 뭐 포스코 퓨처엠 548억이 1위 자리에 올랐는데 2일에는 또 LG 엔솔이 333억 17% 정도 곧장 1위에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좀 거품이라는 게좀 있는 것도 있는가 봐요. 거품. 약간 주가 좀 너무 거품이 아니냐? 그래서 공매 세력들이 아주 먹잇감으로 딱 보는 것 같아요. 불법 공매도 아니면은 뭐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불법 공매도가 문제라 그렇지. 코스닥 시장 역시도 1위가 에코 프리미엄인데 552억이에요. 공매도 비율이 27.1%입니다. 하여튼 이걸 시작으로 해서 2등이 에코 프로 538억 18.2%, 3위는 LNF 142억 14.9%. 하여튼 2차전지 대표주에 대한 공매도의 공세가 아주 집요하더라. 상당히 집요를 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10월 31일 하루 만에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그 거래대금 평균을 한번 살펴보니까 곧바로 드러납니다. 이 수치에서도 코스피에서는 LG 엔솔하고 이 포스코 퓨처엠이 나란히 1, 2등이야. 이 코스닥에서 보니까 뭐가 있나 했더니 에코프로더라고. 에코프로가 573억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496억이고 LNF가 142억이에요. 1, 2, 3등 나란히 갔습니다. 에코프로, BM, LNF 이렇습니다.
공매도 거래 금액 규모가 이제 주요 2차 전지주의 그 주가가 정점을 찍었던 지난 7월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데, 다만 전체 거래 대금 중에 공매도 거래 금액의 비율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요 2차 전지주가 공매도에 놀이터가 됐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놀이터가 됐다. 이런 볼멘 소리가 개미들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보니까 LG엔솔의 공매도 거래 금액 비율이 월 평균치 지난 9월에 22.7%였는데 22년 1월 상장 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지금 LG엔솔은 지금 공매도에 그냥 먹잇감이 됐다. 지금 밥이야 밥 보니까 10월 역시 2위인 23%로 최고 기록에 또 육박을 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BM도 보니까 10월에 공매도 거래 금액 비율이 월 평균치가 23%네요. 지난 2019년 3월 상장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하여튼 지난달 LG엔솔은 19% 하락을 했어요. 신저점 찍었습니다. 신저점. 에코프로 BM도 주가가 22.4%나 떨어졌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연초까지만 해도 주가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이 공매도를 꼽은 투자자의 주장에 선을 그었던 그런 금융당국이 공매도 중단 가능성을 열어두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 아니냐,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15일 보니까 금감원이 그 글로벌 그 IB죠. 그 두 곳의 무차이 공매도 행위를 뭐 최초 적발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금융당국의 입장 변화로 이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시장은 그 강한 경계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 전문가가 그래요. 공매도가 주가 하락폭을 부풀리는 사례가 일반적이지는 않다는 것이 학계의 주류의 견해라고 해요. 가격 발견 기능 등 순두 기능이 분명한 제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다 금융, 친금융 쪽이죠. 그런 애들이 자꾸 뭐 좋은 쪽만 얘기하던데 나쁜 쪽도 많아. 불법 공매도 근절하고 기울어진 운동장 그런 문제 해결도 제도 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중단하더라도 그 기간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또 강조하는 증권사도 있고, 하여튼 일각에서는 공매도 금지가 이제 외국인의 이탈세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 자산운용사 고위 관계자 그래요. 외국인 수급은 공매도 금지 자체보다도 대내외적으로 매크로 환경이나 국내 대표 산업 섹터의 업황에 좌우되는 경향이 크다고 합니다. 공매도 문제 역시 전면 중단 여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불법 공매도 근절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등에 집중해야 오랜 과제로 꼽히는 그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제가 볼 때는 공매도는 없어지진 않을 것 같고, 이 공매도를 통해서 이제 개미들 완전 그냥 핏바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참 투자하기가 참 좋은 나라입니다. 외국인들이 봤을 때 공매 치면은 돈 벌기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공매도가 사라질 수가 없어. 사라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관하고 외인들을 이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은 힘듭니다. 될 수 있으면은 주식 투자 안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웬만한 멘탈 갖고 있지 않으면 하지 마시고, 준비 철저히 하셔가지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방송은 나중에 늦은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